오늘은 항상 금정 장원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길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남산역 8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아 그럼 우리 신림동원 쪽으로 해서 걸어볼까요? 렛츠 고! 아 여기 골프장 옛날에 가봤어요. 40분 걸려요. 아 40분이면 껌이죠. 네. 껌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주 4시간도 걷는데 40분쯤 아주 쉬운 거리죠. 행복하고 살맛나는 금정. 어 이게 물이 흐르고 있네요. 물 잠깐 보고 갈까요? 기대보다 물이에요. 여기가 침례병원 올라가는 데예요? 네. 아. 침례병원 있고 침례병원이 말버스로 가면은 10분 정도 걸리는데 말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준비했습니까? 간식. 어머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나 두 끼 먹었는데. 침례병원입니다. 앞으로 만주 때문에 그래도 병원 알아놔야죠. 침례병원 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말버스가 일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버스. 와 양자장 짜장면 먹고 싶다. 어머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침이 두려우시니까 어 일본식 생라면 저것도 맛있겠다. 통영 대복지 저것도 맛있겠다. 그쵸 그 끼는 살 빼려고 하는데 많이 먹어 되겠나. 안 되겠죠. 근데 엄청 맛있는 집 같아. 히노아지 아 여기가 골프장 있는 데군요. 골프장 가는 길이거든요. 예? 옛날에 골프장 여기서 연수 받았는데. 이거 뭔데? 묵은지 친구들. 이것도 맛있겠다. 묵은지 친구들. 홍어 삼합 다 구워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집? 어디를 나가는 이러겠지. 하정마을이라 해놨네요. 해동손지 무슨 누리길이라 해놨네. 자, 금정 황산도 금정 장원길. 아. 자, 소요 시간은 약 35분. 1시간 15분짜리, 2시간짜리 해동수원지 누리길은 최근 들어서 슬로식 등등 확산으로 도보 여행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렛츠 고. 가이드가 너무 코스를 잘 선택하는 것 같지 않아? 아, 가이드님 훌륭합니다. 어, 나는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비가 와서 지금. 어머 여기 좀 근데 귀신 날 것 같은데 여기가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 이거 나무 낙엽. 와 글쎄 어제 태풍이 불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너무 자 우리 가이드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 황산도는 영남대로의 다섯 개 역도 중 1등급 도로였으며 동네를 출발하여 후곡동, 가정마을, 양산, 물금을지나 밀양으로 이어지는 천년 옛길로 이 길을 따라 영남지역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치르러 떠났답니다. 그리고 고부상과 장군들도 이 길을 따라 전국을 오갔다고 합니다. 자, 천년 옛길의 멋 누리는 당신이 장원. 소원마패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 길을 걷다 보면 두 개의 소원마패가 있습니다. 자, 소원마패를 찾으러 출발. 출발. 소원마패를 못 찾으면 꽝입니까? 소원마패가 소원 아니죠, 그러면? 마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잘 보이는 데 있겠죠? 와, 진짜 이 길 처음 와본다. 대박인데. 이 길 처음 와본다. 왜 이래 좋노? 근데 가끔씩 차가 내려오면 위험하겠다. 이거 마패인가요 이게? 오! 마패다! 이게
아, 마피아 있네. 이거 마피아 아니다. 이거는 길 표시다. 이네요. 오르막. 이 다리 위에가 뭔가를 모르겠네. 여기가 골프장, 동네 골프장. 우리는 골프장을 옆으로 해서 해동수원지. 와! 대나무가 있다. 어, 이건 뭐야? 대나무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오, 멋지다. 볼까요? 이야, 여기 대나무 숲이 있네요. 골프장이에요. 우와, 골프장이다. 저기서 길이 황산, 금정, 장원길. 금정, 장원길. 아, 항산도. 잘 만들어놨네. 부산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제 여기 저지도 못지 않아요. 휴게를 모르고 말버스 타고 왔으면 전에 내려. 네, 여기는 아주 좋네요. 푸른 산이 보인다. 우리들. 여기는 모래 공장인 것 같은데, 모래 공장이 있네. 어? 여기 스탬프 투어 도장 없나요? 여기 마피는 아닌데 여기 또 나오는데 세 번째인데 지금 여기가. 어, 버스다. 저 버스 타고 오려고 그랬다. 지금 우리는 남산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건쳐서 하정마을을 지나서 쉼터에서 쉬고다가 상현마을까지 갈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놨네요. 조선시대 부산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도로인 영남대로 중 동양에서 밀양 구간을 황산도라 불렀는데 이 길을 따라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떠났다고 합니다.
황산도를 따라가다 보면 소산역터와 황산도 금정쉼터 및 비석이기가 있다고 합니다. 짠, 짠. 여기 무슨 연못도 있는데. 여기 고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덩나무도 있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되게 많네요. 오, 여기가 여기구나. 이제 가정집이 나왔네. 여기가 우정마을인가? 태양열도 해놓고 괜찮네요.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꽃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그거 아닌 거거든요. 꽃 색깔은 비슷한데 꽃이 없네요. 콩이라고? 단지 봐라! 단지 봐라! 단지가 몇 개냐? 음식점이네요. 파전을 파는 집이네. 음식점이래. 아, 여기 학교도 갈 수 있고, 지금 3-1번이. 와! 아, 여기 가정집이네, 가정집. 박백숙하고. 닭백숙하고, 닭도리탕, 오리불고기, 뭐 이런 걸 하네요. 식당. 분위기 괜찮네요. 어, 풍꽃이다. 노란 풍꽃. 이것이 바로 풍꽃입니다. 이 옆에 이게 뭐더라?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이 생각날듯 말듯 안 나네. 금잔지? 아, 너 금잔지는. 와! 백일홍? 백일홍? 백일홍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꽃 예쁘네. 이거는 말장꽃? 아니지. 접시꽃이지. 아야야야. 접시꽃 색깔이 예쁜데. 대단꽃도 있고. 근데 약간 위험하다. 지붕이 막 집이 다 갈라졌네. 위험하다. 어머, 우리가 사랑한 풍꽃이 저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풍꽃 안 고추밭에 고추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스레트 집이 있네요. 옛날 스레트 집이 있네요. 여기로 쭉 가면은
카페 J949가 있네요. J949. 아주 옛날 집인데 정겨워요. 여기는 하정마을입니다. 저기 아주 큰 집이 멋지게 지어져 있네요. 하정 경로당. 오, 감나무나. 이 밤이 노랗게 익으면 먹을 수 있어. 호박잎. 구서역에서도 탈 수 있는 3-1번은. 우리는 남산역에서 왔죠. 구서역에서도 탈 수 있고. 구서역에서 열매던 거는 남산역이 같은 버스인데? 네. 야, 쉼터가 옥수로 잘 돼 있네. 멋지게 지으셨다. 와, 이 집 무슨 집인데? 일지식 집이네요. 일본식 집이네요. 팥빙수나 토스트 파는데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네요. 지붕이 다 날아갔네요. 어제 덕분에. 소소한 운동기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태풍 때문에 지붕이 지날라간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래됐다. 깎은 정도인데요. 폭풍하고 있네요. 여기가 은당 카페네요. 은당. 은당 카페. 카페 이름이 은당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길이죠? 황산도 장원길. 땡! 금정이 장원길. 길 이름을 또이또이 못하네요. 황산도 금정 장원길. 여기 아주 숲에 숲 향기가 좋습니다. 지금 집들이 많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이 조금 도시화되고 있다. 여기는 하정로 10번 길입니다. 쉼터가 있거든.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황산 금정 장원길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러분, 황산 금정 장원길을 많이 애용해주세요. 아, 일로 가면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공부 못할 학생들 꼬기를 걸어보세요. 전국에 계신 장원국제를 바라시는 분들, 서울대학교 목표 또는 자주 다니네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거의 두 번이나 갔어요, 지금 차로. 우리가 걸어가는 중. 아, 그렇네요. 그렇지만, 마을버스 타지 말고, 걸어와도 아주 좋은 코스네요.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멈췄어요? 종점이에요?
안에도. 우리는 지금 여기 남산역에서 출발해서 금정, 정길, 하정, 소류지였어. 아, 아까 그게 하정 소류지였네요. 황도 금정시대 거쳐서 현이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사히 했지만 마패는 못 찾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솟대가 있네요. 솟대. 선 구구동. 솟대, 예쁘다. 솟대 마을 조성. 솟대가 있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상현 마을 쪽으로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하는 목적은? 네, 저번에 웰빙 주말 농장. 이렇게 여러 방송국에 연결되어 있는 주말 농장. 누군가의 주말 농장이 있네요.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는 주차장인데 여기 사진을 찍고 이거 공개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선동마을 주차장.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약간 물이 흙빛이 납니다. 어제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물씨가 안 올라왔네요. 남아야지. 왠지 불안하다네. 왠지 불안하다. 철골로 되어 있나? 빵 품절되었다고 하네. 꽝집. 야, 여기 막 쓰레기가 막 밀려왔네. 응? 응? 이거 지금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숙대밭이 되었네. 숙대밭이 되었어. 숙대밭이. 금강산 찍기. 엉망이 신청되었어. 어떡하면 좋아. 와! 이게. 어쨌거나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여기는 부산의 갈매길, 해동선지 갈매길입니다. 저쪽이 우리가 올라간 탑산 아닐까? 저쪽에, 맞지?
지금 이제 한반도 모양으로 이렇게 된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건 모르겠다. 응? 일로 계속 가면 다리 건너서 한 바퀴 돌아서 저기 전부도 있잖아요. 전부 말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만 지나면 산길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다른 길은 아닐걸요. 아니 가봤지. 미끄러워서. 여기 내가 맨발 벗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맨발 벗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야 약간 미끄러워요. 조심. 맨발 벗고 갈까요? 아니 조심하세요. 맨발 벗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기 약간 다지는데 그런데 오래 보이지. 여기
이게 엉망이 돼버렸네. 2.1km면 한 30분 더 가야 되지. 아니고